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다이슨 에어랩을 사고 머리를 진짜 오랫동안 안 했잖아요. 거의 2년은 염색이나 파마 안 한 머리로 있었더니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격적으로 볶아봤습니다. 어때요? 좀 잘 어울리나요? 오늘은요, 드디어 오픈런에서 겟한 아이템들 마지막 언박싱 영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이 보통 다 미니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가져간다든지 짐이 많은 날에 들만한 가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백을 좀 찾던 와중에 제가 에르메스 에블린 PM 블랙 컬러를 원했는데 샤넬에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데일리백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이후에 제가 몇 번 들고 다녔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무거운 백도 아니어서 전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가방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것만 사면 살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있는 게 인생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놈의 물욕 어떡하죠? 벌써 위시템들이 몇 개나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담은 이제 그만하고 바로 가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산 블랙 컬러의 가방이에요. 지금은 좀 컬렉션이 지나기는 했는데 제가 오픈런을 갔을 당시에는 공방 컬렉션이 갓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좀 물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가방은 공방 컬렉션의 시즌백이에요. 제가 이 가방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이 핸드스트랩도 있지만 숄더스트랩이 같이 달려있어요. 탈부착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붙어서 입는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들 수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명품백 추천템에서 말씀을 드렸던 저희 엄마한테 물려받은 샤넬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이랑 뭔가 유사점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에요. 일단 체인이 굉장히 얇죠. 일단 체인의 무게가 안 나가니까 가방이 가볍고 양가죽이거든요. 클래식 가방처럼 두꺼운 가방이 아니라 이렇게 얇아서 길이 들면 흐물흐물해지는 가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가방 엄청 싫어하잖아요. 특히나 제가 오픈런을 간 날에 19백 라지 사이즈를 들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쓰려고 보니까 와 진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19백이 손에 체인 자국이 막 엄청 나고 빨개지고 무거워가지고 진짜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가방을 들었는데 와 진짜 유레카, 너무 가볍고 크기도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서 또 너무 부담스럽게 크지 않아서 마음에 쏙 들었던 가방이에요. 이 퀼팅이 다이아몬드 퀼팅이기는 한데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의 가방은 아니어서 또 좋았습니다. 하드웨어가 빈티지 골드고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통째로 통수납이 가능한 큼직하게 되어 있는 가방이고 여기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 잃어버리지 말라고 스트랩 하나 있고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클래식 가방처럼 단단한 가죽을 요즘에는 왜인지 안 땡기더라고요. 좀 각이 잡혀있는 모양이 너무 힘을 준 듯한 느낌이 나서 흐물흐물하고 모양이 잘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원했는데 딱 그런 가방이 그날 있길래 들고 왔고요. 이게 제가 모양을 좀 이렇게 일부러 잡아놨어요. 원래는 이렇게 판판한 모양인데 처음에 봤었던 가방도 모양이 잡혀있더라고요. 그 모양이 너무 예뻤어가지고 새 제품을 모양을 잡아서 세워놓고 보관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좀 모양이 잡혔어요. 자연스럽게 쉐입이 들어가야 더 예쁜 것 같아요. 샤넬 클래식이라든가 미니 가방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데일리로 회사에 들고 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모양이기 때문에 시즌백이라도 이런 가방들은 하나쯤은 있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 가방 같은 경우는 램스키는 좀 기스가 나거나 하면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가방은 왠지 기스가 좀 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플 것 같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고 빈티지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짜자잔! 이번에는 스니커즈예요. 여러분들 그때 스니커즈 제대로 보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걸 언박싱을 안 하고 양양 갔다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언박싱을 하려고 리본을 안 풀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리본이 다 풀려 있더라고요. 일부러 저는 촬영할 때까지 이 운동화를 꺼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언박싱이 돼 있는 상태인 줄 알았으면 좀 몇 번 신고 다닐 걸 그랬어요. 어쨌든간 그랬고요. 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가방의 가격은 557만원이에요. 저희 언니가 구매한 코코핸들 가격보다 딱 7만원 더 비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코핸들이 더 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왜 제게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스니커즈는 128만원이고요. 이렇게 여분의 슈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짜라란!
이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제가 에르메스 블로퍼랑 같이 샤넬 스니커즈를 하나 언박싱을 했었잖아요. 그 스니커즈를 몇 번 신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발도 너무 가볍고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신어서 와, 이 샤넬 스니커즈는 정말 있으면 너무 잘 신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산 거는 흰색에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더워 보이는 감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느낌? 제가 또 블랙 슈즈를 잘 안 신다 보니까 그 운동화도 올 블랙 컬러는 아니지만 무거운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밝은 컬러가 있으면 또 잘 신겠다 했는데 오픈런 첫날에 제가 안 산다고 안 산다고 구경도 안 가겠다 했는데 언니가 굳이 신발 코너에 들어가서 보자고 이러더니 본인은 안 사고 저만 또 이 운동화를 사 들고 나왔어요.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지출이 너무 크다, 내가 예상했던 그 지출을 넘어선다 이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샤넬 슈즈도 그렇고 있을 때 안 사면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면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을 때 구매를 했어요. 약간 마소재로 메쉬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예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이어가지고 발에 무게감이 좀 덜 실리고 가벼운 컬러로 신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너무 샤넬 하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넬이 있긴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같은 컬러로 샤넬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마크가 잘 안 보이는 걸 보자마자 이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살 이유가 계속 있었다 이 말이죠. 뒤에도 샤넬 하고 써있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내 운동화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는다 하면 모를 정도로 써있고요. 앞코에 이렇게 샤넬 마크,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이가 다 샤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등 덮는 요거 있죠. 신발에 터라고 하거든요. 터? 굉장히 얇고 가벼운 메쉬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한여름용. 가을이 됐는데 너무 무게감이 없어 보인다 하면은 여분의 슈레이스가 블랙 컬러로 들어있어요. 슈레이스가 블랙으로 들어가면 무게감이 좀 있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발에 어울리는 슈레이스 컬러를 두 개를 넣어주시는 거는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는 진짜 잘했다, 그죠? 이거 봐, 느낌이 흰색이랑 블랙이 들어갔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지죠? 슈? 슈? 제가 저번에 샤넬 슈즈들이 의외로 불편하지 않다, 쓰레빠 같은 거는 불편하지만 스니커즈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잘 신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불편하고 편한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샤넬의 그 여름 슈즈 중에 2cm가량의 통굽인데 코르크, 에스파듀 소재 이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불편합니다. 밑창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근데 발등을 덮는 소재도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약간 나막 신는 것처럼 따각따각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슬라이드류는 제가 정말 추천을 안 드리고요. 에스파듀 같은 경우도 뒤꿈치까지 다 있는 에스파듀는 편해요. 근데 요즘에 에스파듀가 뮬 형태로 나오거든요. 블로퍼 형식의 에스파듀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밑창이 좀 단단하고 발등을 덮는 것도 되게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편해요. 근데 이제 스니커즈류는 진짜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굉장히 가볍고요. 약간 스포츠 브랜드들처럼 안에 내부에 쿠션이 들어가 있고 소재가 스폰지같이 좀 말랑말랑한 소재예요. 이렇게 이게 잘 되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 스니커즈류는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편하고 가벼워요. 샤넬 스니커즈는 진짜 하나쯤 있으면 뽕 뽑으면서 신을 수 있는 슈즈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도 없는데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면 짙은 계열이던가 진짜 이렇게 좀 밝은 계열이든가 내가 평소에 잘 신는 스니커즈의 컬러가 있잖아요. 딱 그 컬러로 하나를 장만 해놓으시면 이건 진짜 뽕 뽑으면서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투자 가치가 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개탄 물건 중에 마지막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이거 진짜 물론 사치품이지만 다른 사치품들 사는 것과 달리 정말 데일리템들을 사서 또 기분이 색다르네요. 나는 좀 명품을 사고 싶은데 그 명품을 어쩌다 한번 신는 거 아니고 진짜 뽕 뽑으면서 잘 들고 잘 신고 다니고 싶다 하시면 내가 평소에 신는 스타일,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가방, 그 아웃라인에 맞춰서 물건을 골라서 사시면 정말 사치품이지만 데일리템으로
잘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